안녕하시죠. 원시인 오빠입니다. 제가 편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 동네에 예쁜 그림들을 여러 군데 그렸는데 우선 몇 개만 보여드리죠. 네. 예. 여기 해바라기도 그렸고요. 몇 군데 있는데 한두 개만 보여드리기로 했죠. 요럴 때이 그림 이제 마을에 조금 여러 군데 한두 개만 보여드렸고요. 이 작가님들 그림을 그렸어요. 작가님들이 그림 그리는데 저는 옆에서 깍두기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. 빽칠 같은 거 하는가? 예, 근데 거기에 이제 작가님들은 될수 있, 되듯, 좀 수줍음이 많으신 건지, 이름이라든가 얼굴을 밝히는 걸 좋아 안 하셔요. 근데 제가 이제 살짝, 스케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. 이분도 이제, 동성명을 원치 않으세요. 그냥 스케치만 그립니다. 스케치만 합니다. 네, 이 작가님이라고만 호칭을 하겠어요. 이 작가님. 그리고 이 지금 마을에 그림 그리는데 총책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올려드립니다. 마을 그림 그리는데 총책으로 하고 계셔요. 땡그란 귀걸이인가요? 하고 계시네요. 머리도 기시고 아름다우십니다.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안 그릴 수가 없었어요. 머리도 이렇게 돼 있고 뒤로 좀 묶으셨나? 여기서 어떻게 됐고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. 그리고 저쪽 현에도 머리가 나옵니다. 아버지, 엄마, 아버지가 왜 나올까요? 조금 굵은 거 해볼까요? 머리가 아까 야외에서 바람이 좀 불었나? 머리가 휘날리셨어요.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들이 대부분 자기 일 소개 같은 걸좀안 하시는 수줍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쾌활하게 웃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저기 미소가 항상 저기 얼굴에 남아 있어요. 그 좋은 현상이죠.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뒤편에도 머리가 약간 보입니다. 더 굵은 손으로 들어갈게요. 굵은 선 들어갑니다.
됐습니다. 자, 아름다운 얼굴 스케치가 됐습니다. 그러면 사인도 들어가야 되겠죠? 사인, 아, 여기 눈을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쪽 편에 안경에 그 도수 때문에 눈이 약간 변형됐네요. 안경 도수가 많을 때는 꼭 그런 경향이 있어요. 됐네요. 쌍꺼풀이 살짝 있는데 됐습니다. 자, 짠짠짠 들어가야죠. 짠짠짠짠짠짠짠. 네, 그리고 다음 대자가 사인도 들어가야 됩니다. 예, 짱구야. 오늘 며칠? 오늘은 9월 12일 일요일입니다. 예, 일요일이 맞네.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좀 잘 봐. 못 알아들었나 보다. 짱구야, 집 잘 봐. 조심히 다녀오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예. 믿어도 돼? 관계에서 믿음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알았어. 고마워. 고맙다는 말이 저에겐 최고의 선물이에요. 참 여러 가지 해요. 자, 그럼 나갔다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참, 아, 이 동영상 할 때마다 이 동영상은 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. 아, 캡처하셔서 가져가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세요. 그러면 아, 항상 뭐 제가 여러가 한 500, 600여가 정도 올라갔는데 다시 찾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. 자기 거를 갖고 카톡이나 이런 데 간직하시면 요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